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좀 안타깝지만, 유기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생물들을 분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이 사장님을 계속 봤었는데, 어떤 친구들일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유기가 되었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 짜잔. 자, 이번에 새로 오픈한 주다방이라는 곳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주다방 사장님. 아우, 굉장히 유하시고, 네. 어, 재밌으신데. 우선은 이쪽에 있는 건가요? 저기에 네. 지금 패럿들이 보이는데. 유기 패럿들이고요. 다 유기예요? 네, 전부 다 유기 패럿이에요. 와, 진짜 많다. 거의 전국에 있는 유기 패럿들이 저희가 다 데리러 가고 구조 회원이거든요. 와, 이게 지금 다 자고 있네. 네, 아이고. 잠이 많이 자가지고요. 네. 와,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있는 패럿들이 거의 다 여기로 온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저도 봉사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와, 안녕. 아이고, 얘는 순한가요? 네, 다 순.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오, 얘는 색깔이 하얀 색깔이네. 네, 같이. 아이고, 이뻐. 이렇게 이쁜데 왜 유기를 했을까? 네. 유기를 했다는 게 이제 네. 밖에 풀어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풀어져 있었던 애들도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해오고, 네네네. 아니면 이제 보호소, 그냥 일반 강아지 보호소나 이제 일반 보호소에 있던 애들을 아. 거기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시다 저희한테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이제는 못 키우겠다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샵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손님분들이 아프신 개체나 이런 것들을 케어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제 맡기고 나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얘네도 그래요? 네, 많이 그렇게 하세요. 아, 꼭 잠깐 며칠만 좀 해달라, 몇 달만 해달라고 하시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아니면은, 아, 아이고, 이렇게 이쁜데.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친근감 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던 이 동물, 이 패럿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귀엽고 한데, 좀 사유포기를 좀 많이 하시는 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양할 때 굉장히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발, 제발이요. 아, 귀여워, 얘 뭐야. 아, 여기 어린아이들이에요, 네, 얘네가? 그나마 어린애들은 이제 아직 호기심이 있고, 아. 나이 있는 애들은 그냥 아니까 이제 안 오고. 아, 이제 아니까. 네, 우와! 아, 얘 눈이 빨갛네. 알비노예요. 아, 뭐야, 야. 얘 이렇게 나와도 돼요? 네. 내 팔 타고 올라온다. 아, 여기 사장님, 애들 싸매고가 나은, 얘네 젊은 아이들. 예, 네, 아직 어렸어요. 네. 와, 여기 너구리도 있네. 아, 여기 놀이터예요? 네, 놀이터예요. 아, 아이고, 좋겠다. 진짜 여기 사장님께서 예전에 진짜 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 요즘에는 네. 봉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계속 진행하 코로나 때문에 봉사 모임은 따로 갖지는 않고요. 아, 다 이제 나눠서 네. 소모임 형식으로만 봉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사장님께서 지금 특수동물 보호단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됐습니다. 등 필요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얘네도 엄청 나왔네. 지금 수십 마리의 패럿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이 유기가 돼서 좀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가족분들이 잘 해주시니까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좀 웃기네요, 얘네가 하는 행동 자체가. 아, 너무 귀엽다. 얘가 이제 근래 들어온 막내예요. 아, 막내예요? 막내는 이렇게 목걸이 해놨어요, 일부러. 아이고, 막내는 어떻게 하다 왔어요? 얘는 이제 그 전 네. 주인분이 이제 감당이 안 되신다고. 아, 그냥 우리한테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 유기견, 유기묘 친구들도 네. 유기가 됐다가 네. 보호소에 오면 주인분들, 새로운 주인을 네. 찾아주기도 하는데 혹시 이 페럿들도 네. 좋은 주인이 많이 생긴다 하면 분양도 해주시나요? 지금은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몇 번 네. 했는데 네. 일반인 분인가 가정 분양인 것처럼 하시 가정 입양인 것처럼 하시고 네. 전시장이나 이제 카페에서 입양을 받아가셔가지고 이익 창출하셔가지고 아. 그걸로 아. 아,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를 데리고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집에서 이제 저 가족처럼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오셨어요. 어디 업체인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쵸, 네, 안 되죠. 그 네. 애들을 보내달라. 근데 애들이 만약에 죽으면 서류 위조 해주겠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보내달라. 와, 그 너무했다 그거. 네. 소조를 조작을 해서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해줄 테니까. 네. 아, 이거 말이 안 나오네 그거는. 네. 이 친구도 유기가 된 친구죠? 네, 부산에서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서요? 네. 근데 일단은 질병도 있고 저희가 지금 네. 치료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리고 좀 많이 때리셨더라고요. 네? 많이 때렸어요 애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고. 처음 왔을 땐 손만 갖다 대도 난리가 나서 병원에서도 좀 많이 맞은 것 같다. 아.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는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연기는 좀 하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잘해요. 아직 그게 있는 거죠? 네. 이 친구가 그 모르죠? 트라우마. 네, 그렇죠. 와, 이 친구 되게 좀 그렇다. 네. 그 새들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서로 질병 옮기는 그 질병이 있대요. 그거를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도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되게 치료하는데 좀 힘드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샵에 이제 아픈 개체들 네. 동물병원에 가면 치료비 네 많죠. 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는 네. 예, 샵에 책임을 조금 이렇게 네, 예, 한다든지 하다가 포기를 네. 한다든지 그런 네.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장님은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죠. 많이 죽기도 하고 이미 죽기 직전에 애들을 갖다 놓으신 경우도 뭐 예전에 저희 여기 이전에 있던 보호소 때는 네. 새벽에 문을 빵 치는 거예요. 새벽이요? 네, 새벽에 네. 놀랄 정도로 살아. 네. 그래서 뭐가 들이박은 줄 알고 집에 나가보니까 동물 거기다 두고 갔으니까 얼른 가족 들어가라고 문 치고 도망가신 거예요. 아, 소리 나게 해서? 네, 이구아나를. 근데 이미 죽기 직전이네. 아.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이제 페럿을 이제 네. 지원해주시는 병원도 있고, 새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시는 병원이 있어요. 파충류도 이제 한 군데 네. 정도 있고,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도움을 주시려고 하세요. 아, 자, 무튼 오늘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고요, 여러분. 이 친구들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제발 유기하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 만약에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끝까지 좋은 주인 찾아주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런 거 자신 없으시면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럿한테 둘러싸였는데 어우 너무 착한데? 근데 얘네들 되게 웃긴 게 이거 보세요. 그냥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 아 귀여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족제비가 살아가는데 초등기념물인 담비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기 힘든 친구들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보시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아야야야 그만해. 꼬만냐. 여러분들 페럿 되게 개인기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너무 웃겨요. 보세요. 폴더 슬라이드. 이게 페럿이 몸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네. 가능한 거고요. 얘네한테는 막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미안한데 그 행주 같다 너 행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다방이라는 이제 샵인데 여기에 연락하셔서 이 친구들 입양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입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만 이제 분양을 하고 유기된 생물들은 절대 재분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